안녕하세요, 황 PD입니다. 오늘 알아볼 대학은 내일이 위험한 전국 최하위 대학교입니다. 현재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20군데입니다. 이 대학들은 사실상 학교 운영이 어렵고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사형 선고를 맞은 대학들입니다. 오늘은 이 대학 중 사학 비리가 있는 두 군데 대학교를 알아봤습니다. 충청도와 경상도에 위치한 대학들인데요. 과연 어떤 대학들일까요? 아참,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자, 그러면 황태TV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극동대학교입니다. 극동대학교는 2015년 대학구조평가에서 D- 등급을 받은 걸 시작으로 2016년 신입생, 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학자금 대출이 50%까지 제한되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역시 제한됩니다. 이후 2017년도 기준으로 대략 10개의 학과가 통폐합되어 없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서 완전히 해제되었고 학교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2021년 일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 되고 2023년 학자금 대출 50% 제한, 국가장학금 일부 제한, 정부 재정 지원 불가 대학으로 선정됩니다. 올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학 중 하나죠. 극동대학교는 1998년 개교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교명이 바뀌지 않았고 쭉 발전해 지금의 모습인 극동대학교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전공은 인재개발대학, 항공대학, 과학기술대학, 의료보건과학대학, 호텔관광대학, 미디어예술대학, 교양대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인데 전공들을 보면 전문대와 어울리는 실용적인 전공이 대부분입니다. 극동대 대표 전공은 항공대학이고 최근 선호도를 보면 항공정비, 항공운항서비스가 선호도도 높고 연극, 연기학과도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극동대학교는 사학비리가 있었던 학교이죠. 극동대 설립자는 150억 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2012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런저런 배임 정황이 추가되어 총 횡령 배임액은 213억이라고 합니다. 횡령 수법은 서남대학교와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유령 건설회사를 세워서 학사 건축비를 빼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3개 학교의 돈을 서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횡령 사실을 숨겨왔고 횡령한 교비는 주로 본인과 가족,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맥만 믿고 모든 혐의를 모르쇠로 일관한 악마 이용화와는 달리 횡령한 사실을 시인하고 횡령액 중 174억 원은 변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장 면접 사건도 있었죠. 이 사건은 2020년도 입시 기간에 서울 출장 면접이 있었습니다. 지방 학생들은 수도권 수험생들에게만 편의를 제공한 불공정한 조치이며 탈락시켜야 할 미응시생을 면접한 것은 부정 입시 행위라고 비난받았습니다. 이 당시 학교 측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 학생들에게는 특혜를 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외에도 사건이 좀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 외관은 좀 썰렁한 느낌은 강하지만 잘 만들어진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련된 건물, 조경들이 좋았고 입구 쪽은 좀 썰렁하지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예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분명 지금 위험한 시기이긴 하지만 과거 재정지원 제한을 이겨낸 적도 있으니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잘 상의해서 혁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대학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학입니다. 지금 사실상 위기이죠. 근데 꼭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소개할 대학은 극동대학교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학교입니다. 경상도권에 위치한 대학인데요. 다음 대학 같이 가시죠. 두 번째입니다. 바로 경주대학교입니다. 경주대학교는 2013년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가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시작으로 2014년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가 제한, 2015년 재정 지원 제한에 해제되어 학교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2016년 다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D- 등급,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제한이 걸렸고 2017년 정부 재정 지원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2018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2019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정원 감축 35%,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특수 목적 사업 제한, 2020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정원 감축 35% 공고,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일반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제한, 특수 목적 사업 제한, 2021년도 그대로 유지, 현재까지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설명한 극동대학교는 이 대학에 비하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경주대학교는 1987년 한국관광대학으로 개교합니다. 이후 199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고 지금의 모습인 경주대학교가 됩니다. 경주대학교는 뭐 관광으로 유명한 학교죠. 경주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고 뭔가 관광으로 상징적인 대학 같습니다. 경주대학교는 설립일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잘 나가는 대학에 관광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을 4년이나 받았고 종합평가도 좋은 학교였는데 지금은 좀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가족 경영, 재단에 문제가 많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두 대학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재단에 속해 있는 학교가 많고 가족 경영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고 가족 경영 그리고 횡령은 뭐 말 다 했죠. 경주대학교는 설립자가 법인 자금 146억 원을 횡령했고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학생 충원 조작 및 입학금 수입 허위 계산, 각종 불법 행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러한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기만 급했던 것으로 나타나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교가 시시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뭔가 해결책을 내는 것이 경주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뭔가 혁신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시기가 지방대 전멸시대, 학령인구 감소가 너무 심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뭔가 반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위기의 대학 두 군데를 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시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할 말이 없네요.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